네, 오늘의 시그널은 비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뭐 마스크가 뭐 말이 많은데 뭐 대형마트를 갔는데 뭐 공기가 다 똑같은데 대형마트 지나가는데 약국 앞을 지나갈 때 그러면 약국 앞에 지날 때 써다가 갑자기 식품 코너로 딱 진입되는 어떤 그 밑에 라인 있으면 그거 벗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마스크를 뭐 일단 권고로 바뀌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안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마귀꾼이 되었던 마해자가 되었던 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해자든 마귀꾼이든 어쨌든 얼굴을 뭐 더욱 뽐내거나 아니면은 보이기 싫은데 이제 더욱 예쁘게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다 이제 이 미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지금 클래시스, 그 다음에 비올도 마찬가지고요. 루트론이,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회사들 주가가 지금 다들 지금 좋습니다. 지금 비올 같은 경우 이게 이 지금 언급한 이 종목들이 다들 주특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뭐 하이프라고 고강도 접속 초음파 하는 업체도 있고 RF 고주파로 하는 것도 있고 레이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루트로닉이 레이저고 하이프가 클래시스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묶으면 비침습 혹은 최소침습 이 시술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갈래가 갈라지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나온 것처럼 무공에도 무슨 무당파가 있고 몸파가 있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올은 뭐냐면 RF 고주파. 근데 이제 고주파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뭐를 또 이용하냐면 바늘. 바늘로 누구보다 더 깊숙이 고주파를 심어 넣는 이거죠. 고주파 영역인데 또 거기서 분류가 돼서 마이크로 니들을 갖고 하는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기계가 실펌 X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이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표피가 아니라 진피층에다가 직접 고주파를 쏴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약간 마비시키면서 파괴를 시킵니다. 그럼 인간의 이 몸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파괴가 되면은 다시 살아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드래곤볼에서 한번 반쯤 죽여놓으면 이제 이 능력치가 두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니들은 머리카락 수준입니다. 머리카락 수준의 300마이크로미터, 300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이죠. 그래서 비올 매출액 중 수출이 지금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 6월 달에 실펌 X에 적용되는 세 종의 TB FDA 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X팁, XA팁, XA팁, XW팁이 있는데 X팁만 FDA 승인이 있었는데 나머지 세 개도 받았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 공기청정기 쓰시는 분들 항상 공감하실 거예요. 공기청정기 내가 영끌해가지고 딱 비싼 걸 딱 샀는데 문제는 3개월마다 필터가 엉망진창해서 계속 갈아야 되는데 필터 가격 3번이면은 공기청정기를 사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계속 갈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지? 정품을 써야 되나? 그냥 다른 거 가짜를 써야 되나? 너무 고민되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비올을 예를 들어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분이 큰 마음을 먹고 딱 샀어요. 비올의 실펌 X를. 실펌 X 사갖고 열심히 마이자 마귀꾼들이 막 몰려가지고 열심히 시술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을 갖고. 그때 마이크로 니들을 갖고 열심히 시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앞에 팁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 또 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팁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럼 누구한테 좋나요? 비올한테 좋죠. 그리고 이게 마진이 엄청나게 남아요. 네. 계속 갈아야 됩니다. 이거 팁 없으면은 깡통이에요. 그거 놔두면 그냥 전시품입니다. 전시품. 시술을 하려면 앞에 TV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X2든 XA든 XW든 이게 나뉜 게 뭐 다 부위가 틀리게 적용되는 TV예요. 그거에서 이제 의사의 능력이 그 팁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비올은 이제 소모품을 파는 단계로 넘어섰다는 거죠. 기계를 이제 많이 팔았어요. 쉽게 말해 공기청정기를 많이 팔았어요. 이제 뭐만 팔면 된다? 공기청정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팔면 된다. 계속 필터만 갈면 된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공기청정기를 사기 쉽지 않아요. 그 공기청정기에 너무 실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새로운 공기청정기 사려면 그만큼 또 몇백만 원을 또 내야 되는데요. 그 몇백만 원을 또 내는 경우는 그 경우밖에 없죠. 이 공기청정기에 너무 실망해서. 근데 그 공기청정기 실망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필터만 갈면서 계속 유지하죠. 몇 년간. 그러니까 실펌엑스에 만족을 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펌엑스를 다른 걸로 갈진 않죠. 이건 너무나 비싸니까요. 계속해서 새롭게 팁을 비올해서 발명을 하면 그거를 적용시켜서 내가 숙련을 하고 환자한테 누구는 어디에 적용하고 이렇게 할까 팁을 추가하죠. 이 팁 마진이 계속 높게 나오고 이쪽으로 지금 단계가 올라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비올은 지금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 4분기, 이번 4분기, 3분기에 5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 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소모품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비올도 그 단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3대 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애들보다는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보다는 이 전체적인 캐파는 작지만 같은 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니들 개발 제조업체인 비올인데요. 지금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되면서 피부, 미용 의료 기계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고점을 뚫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고점 3,500원과 2022년 12월 달에 또 그 고점을 뚫으려다 실패한 그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그 장기적인 고점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실패한 자리들, 그런 거는 강하게 뚫지 않으면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항상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항상 실패했던 그 순간을 뛰어넘으려면은 아예 그걸 초월하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을 키우던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거죠. 장대 양봉으로. 이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 매물을 싹 다 말린 겁니다. 말려버렸으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면 적극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눌림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보유하신 분은 계속해서 이 지금 수익률 극대화를 하셔야 되는 모습이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쭉 가버리면은 신규 매수는 어려워요. 눌림목이 나오면 신규 매수. 가지고 있으신 분은 수익률 극대화. 요거를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순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물이 전부 다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한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들 투자자분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